자연산 낙지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쌀 수밖에 없겠고요. 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판이 정말 살아있어요. 맞습니다. 예. 정말 빨판도 살아있고 튼실해 네. 보이죠. 이렇게 신선한 낙지만 네네. 엄선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오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특히나 낙지는 뻘 속의 산삼이라 불릴 만큼 보양식으로도 으뜸이잖아요. 오늘 가격 구성 너무나 좋습니다. 맞습니다. 저런 낙지 딱 구입하셔가지고 안에 어떤 뭐 빨판에 그 모래 같은 거, 해감 같은 것도 하려면 상당히 힘드시잖아요. 맞아요. 밀가루를 그런 거 다 해드려서 절단 다 해드렸는데,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스까지. 이게 이제 동일 레시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매장에서 먹던 그 맛을 그대로 이제 집에서 드실 수 있는 네. 게요. 동일 레시피로 고객님께 보내드려요. 네. 그러니까 맛에 자, 대한 걱정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요. 손질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혹시 그냥 조금만 드리는 거 아닌지 네. 작지 않은지 저희가 한번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생방송 중에 매방송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좀 구입을 하셔도 되겠고요. 받아보시는 상태 그대로입니다. 오, 보세요. 제가 아무거나 한번 집어볼게요. 예. 이렇게 도톰하고요. 그리고 빨판에 보세요. 이렇게 깨끗이 세척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집에서 이거 세척하려고 하면 정말 소금으로 벅벅벅벅, 밀가루로 벅벅벅벅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세척해서 절삭까지 다 했고요. 그리고 네. 두께도 한번 봐주세요. 야. 이 정도 두께이기 때문에 씹는 맛이 살아있어요. 맞습니다. 자, 저 정도면 좀 먹을만하죠. 오늘 36,810원에 네. 가져가시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요리를 딱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양념도 다 보내드리고 낙지까지 손질해서 다 보내드리다 보니까 네네. 프라이팬에 낙지 한 팩 넣으시고 맥기 조절도 가능하니까 양념 딱 넣으시고 달달달달 볶아주면 끝. 맞습니다. 라면 끓인 것보다 뭐 이런 뭐 야채 같은 거 좀 안 넣으셔도 좋겠고요. 넣으면 더 좋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뭐 깨 같은 거라든지 좀 뿌려주시면은 네. 너무나 이제 고소하게 맛있게 이제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깨도 솔솔솔솔 소스를 11봉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맵게 드실 분들은 더 많이 넣으시고 네. 좀 덜 맵게 드실 분들은 좀 덜 넣으셔 드시면 되겠고. 진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같은 거 넣어서 막 드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저는 맵기 되게 매운 거 가끔은 매운 거 땡길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또 청양고추 막 넣어가지고 먹는데 그러니까. 맛있어요. 매장 가시면 고객님 이렇게 덮밥해서 드시잖아요. 네. 집에서도 그냥 콩나물 한 봉지만 사셔서 삶으시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밥 하나 넣으시고 그다음에 낙지 볶아서 이렇게 비벼 드시면 이거 낙지 별미예요. 낙지 값이 너무 비싸서 이해가 갑니다. 매장 가서 이런 낙지 덮밥 같은 거 시키잖아요. 낙지 좀 들어요. 정말 낙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해할 만한 게 뭐냐면 낙지가 비싸가지고요. 네? 그렇게 낙지를 많이 못 넣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실컷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 낙지 큼지막한 거 욕심쟁이 두 개나 좀 올려가지고 제가 먹어볼게요. 요 정도는 또 낙지를 씹어주셔야지 낙지의 그 쫄깃한 식감과 그런 탱탱한 맛을 느껴보실 수 있죠. 낙지 얇으면요. 낙지를 씹었는지 안 씹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야, 그냥 씹히는 맛이 너무 좋고요. 그냥 입에서 그냥 뭔가 그냥 탁 터지는 맛이. 아. 야. 스트레스 다 풀립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매장 동일 레시피로 보내드리다 보니까 맛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좋고요. 양념 네. 진짜 맛있으니까. 네. 그 양념에 밥 비벼 드셔도 정말 맛있어요. 맞습니다.